AM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저녁과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유학생의 간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타고 다니던 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막막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유학생은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간절히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인가 후에 차를 다시 켜니 차가 시동이 걸려서 다시 잘 타고 다니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말 감사하니까 죽었던 차가 살아났어요 하면서 그의 선배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하루는 선배가 전화를 해서 야, 차가 시동에 안 걸려 어쩌지? 하였을 때 이 유학생이 자기 이야기라면서 형, 무조건 감사해. 감사하고 좀 있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봐 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한 10분 후인가 전화가 와서 선배가 말하기를 야, 차가 살아났어. 이 선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니 죽은 차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차 고칠 돈도 없는 어려운 유학생의 감사를 어여삐 보시고 차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황당한 일이 생길 때 항상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가장 내게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져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노환이나 세균성 질병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밥 걱정 안 하게 된 80년대 이후부터는 스트레스가 사망 제일의 원인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유치원생 중에는 실어증에 걸려 멍하게 지낸 아이도 생겨나고 스트레스에 걸려서 대머리가 되는 초등학생들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스트레스는 젖먹이부터 죽기 직전의 노인까지 무차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토록 집요하게 사람에게 덤벼드는 스트레스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는 인간의 정신 또 감정, 육체를 압박하는 힘입니다. 즉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압력이 바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괜찮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산으로, 들로, 심지어 정신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여 배는 부른데 정신은 너무 고달파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때 고라사라는 도시의 무덤에서 살며 울부짖던 미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스트렝스, 즉 힘과 에너지로 승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에너지로 받고 힘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군 철수, 경제 및 정치 안보 등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많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대머리가 된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이 빠지거나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말은 원래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긴장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이 단순한 긴장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정신과 또 생활과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큰 위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는 오락이나 음악 감상 그리고 전쟁놀이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심한 경쟁의 틈 바구니에서 넘어지느냐 일어서느냐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식들의 문제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각종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90%는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위장병, 암 같은 질병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차드 호프만은 현대인을 죽이는 병은 심장마비나 암이나 사고가 아니라 세 가지의 다른 요인이 있다. 즉 첫째는 카렌다, 둘째는 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계 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 시간이라는 스트레스요,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스트레스의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0편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나이다.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요새 말로 하면 다윗이 비정상적이고 감정적인 큰 스트레스 즉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여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닥치는 스트레스를 일시적인 것으로 소화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자기가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자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이나 가정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경의 노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난 성격,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행동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예수님이냐? 나는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레스코라는 사람이 쓴 그림자 너머라는 작품에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저 아이는 딸로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 자신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는 억압된 잠재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생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받았대요. 지나가는 한마디의 말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기후와 같아서 비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맑고 밝은 날도 있는가, 읽은 날도 있는 것이다. 인생살이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날도 있습니다. 늘 슬픈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변화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살이와 감정을 한 가지 나쁜 일만 생각하여서 그것에 매어 몰두해 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계절과 같아서 신념이 탄생하는 봄도 있고 신념이 성숙하는 여름도 있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가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겨울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죽는 것 같은 나무지만은 그 나무를 죽었다고 찍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봄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져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구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낙심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겨울나무를 죽었다고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다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것이 심하면 심령이 상해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후자의 경우는 내적인 상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트레스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에 쌓여있으면 부인이 말을 걸어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상담자를 찾아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서로 대화하는 삼파를 통해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의 혈액순환으로 우리의 정신에 신성한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억울한 일들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는 대화인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털어놓으세요. 또 틈틈이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풀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해서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침통에 있으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죽음이 앞에서도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낯설은 이국 땅 빌립보에 전도를 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이 일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릴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온 스트레스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 모든 것을 풀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스트레스나 받아 인생을 망치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과 의지를 가지고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억압된 감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젊었을 때 건강을 잃고 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8세 때 완전히 건강을 잃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나중에 다양한 종교 체험이라는 유명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적극적인 신앙으로 감정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싫은 사람이 있지만 여는 바람이 불어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서로 힘을 합하여 적극적인 말씀과 높은 신앙으로 더 높은 신앙의 길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계획하십시오. 대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좋은 믿음과 사랑을 억누를 수가 있을 때 스트레스의 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의 질을 과감히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뉴포트비치 앞바다에 멕시코로 가는 한때의 거대한 고래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래들은 큰 바위에 스스로 부딪혀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어느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해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 고래들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소라 껍질 같은 조갑지 껍질이 잔뜩 붙어있어서 이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위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버릴 때 우리들에게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힘있게 폭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상처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자기가 받을 만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장 4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까지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모든 병을 의학적으로만 고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질병이 스트레스라든지 디프레스 때문에 온다 할 때 그 병을 의학적으로 의학적인 것으로만 고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명한 내과 의사인 폴 토니
홀토니오는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방탕과 무질서한 생활로 위장병, 위궤양 걸린 부인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남편에게서 오는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이제까지 미워만 했던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변화를 알게 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자 위장병, 위궤양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장병에 투입하는 약은 의학적인 치료약이지만 그 병의 원인 남편과의 불화를 치료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을 남에게 줄 때 우리의 상처도 치료가 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는 일종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의의 산물이 아니라 죄악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스트레스를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문제보다 커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없다는 것. 에베네셀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잊지 말고 뜨겁게 기도할 것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거리를 몽땅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데 내가 근심 보따리를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맡긴다는 히브리 말은 올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돈을 맡긴다, 던져버린다,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맡기는 기도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시편 37편 5장 6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오락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인격과 정신과 영혼을 좀먹는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 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ristian Herald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이어집니다. 미국의 오버플로잉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신승 목사님과 한국 오버플로잉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창호 목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이 모여 온 세상의 청소년들을 향해 외치고 기도하고 치유하며 찬양하는 Overflowing Worship 컨퍼런스 예배가 NIM에서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총 디렉터하고 있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창호 목사님과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미국 Overflowing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신승 목사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요. 목사님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오버플로잉 교회 강신승 목사님, 이번 컨퍼런스 어떠셨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이번 컨퍼런스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그 컨퍼런스의 그 의미 함께 우리 한국, 일본, 중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자. 정말 깨우자. 그리고 이런 귀한 예배들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게 되었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정말 잘 컨퍼런스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아주 여전히 열기가 넘치시고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오신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 반갑고요. 목사님 교회도 소개도 해주시고요. 자신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13년 섬긴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2007년 7월 7일 넘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한 6년 정도 지났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한 3,400명 모이고요. 네. 이제 특별히 예배와 다음 세대가 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에 찬양팀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컨퍼런스를 위해서 한국에서 오버플로잉 밴드와 댄스팀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곳 미국에서 주관한 오버플로잉 교회뿐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또한 중국, 일본의 여러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 의미와 함께 하신 분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오버플링 교회는 일단 그 넘치는 교회는 타켓이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예배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켓을 두고 근데 그것이 이번에 특별히 한중일과 연합이 되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레잉은 넘치는 교회는 타켓이 다음 세대고 그리고 한중일이 연합됐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한중일의 다음 세대가 함께 연합됐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컨퍼런스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죠. 가까이 봤을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고 네. 또 그들이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굉장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 네, 그동안도 참 많은 청소년들을 인도하셨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처음이죠? 이런 스타일의 컨퍼런스는요? 그렇죠. 네. 일단 저희 교회가 개최한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네. 그래서 한 개 교회에서 그 워십 컨퍼런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한인 교회에서는 좀 생소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한다. 이것은 더더욱 좀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살리는데 그 비전이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셨던 특별히 목사님들 네.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들도 다 보셨어요.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뛰고 함께 기뻐하시면서 정말 온 세대 간의 화합이 되고 또 민족 간의 또 화합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라고 저는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한중일 목사님들과 청소년들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놀라운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드는데요. 다른 집회와 달리 이렇게 12시간 동안 깊고 강한 예배였는데요. 어떻게 성공적인 집회라고 생각되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꼭 성공이 예배가 인간적으로 뭐 또 몇 명이 모이느냐 또 그런 것으로 성공이 판가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됨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다민족들이 함께 와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년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자기 온몸으로 찜뛰고 또 소리치며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좀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정말 찜뛰고 소리치며 발산하면서 찬양할 때 그들이 정말 자유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또 어른들도 함께 뛰고 손잡고 같이 뛰고 그러면서 12시간 동안 저희들이 했는데 인원들을 보면 이제 또
12시간 너무 기니까 처음에 네. 오신 분들이 또 약속 있는 분들 또 나가기도 하시고 네. 또 뒤에 또 새롭게 오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합계한 결과 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연속해서 끊이지 않고 네. 기도하면서 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네. 청년 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정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셨다면 네.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대를 위해서 뜻하신 바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민족 연령대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이창호 목사님 분위기가 어떠셨다고 생각 드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저희들이 이곳에 이제 25명의 청년들과 함께 올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 저희들 또 교회가 이제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간도 그렇고 또 재정적으로 압박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저희들 마음껏 오직 한 가지 이 땅의 청소년 청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예배라는 퍼즐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잘게 쪼개서 나눠주시는데 저희 넘치는 교회는 어떤 예배라는 퍼즐을 주셨고 저희 교회 예배의 특징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계를 가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6시간,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강하고 깊은 예배라 그래서 네. 진짜 찬양도 크고 우리 춤도 추고 네. 또 소리도 지르고 믿음의 선포도 네. 있고 통성으로 네. 기도하고 네. 이제 그런 예배와 그런 예배 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깊은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과 한 6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려오면서 이 예배 자체가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때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6년 동안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와서 회복되는 것을 제가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 이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에서 꼭 필요한 예배구나라는 그런 제 마음의 확신도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미국까지 저희들이 찬양팀과 함께 또 댄스팀과 함께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어느 날 저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독립적이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처럼 주님 앞에 성경적으로 미리암이 홍해수를 건너고 춤추며 예배드린 것처럼 또 다윗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예배드린 것처럼 또 시편의 가장 많은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은 바로 춤추며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래서 예배는 강력한 가장 귀한 우리를 위한 선물이 바로 예배구나. 그렇지. 나는 어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이번에 와서 또 특별히 한중일 연합해서 이 미국 땅에서 이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 데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한 가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진짜 만 가지 진짜 백만 가지 천만 가지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배라는 그런 개념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예배와 강하고 열정 있는 또 하나님이 또 그곳에 임재하심을 아,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의 귀한 두 목사님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키워나가실 때 예,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이 엄청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한국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중국, 일본 교회에서 온 청년들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마치자마자 어떤 중국 청소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네. 뭐 막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저희들이 교회를 홍보하고 뭐 전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교회 아이들이 참 정말 이런 예배와 또 이렇게
춤추며 정말 기뻐하며 더 네.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이런 예배를 얼마나 참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렇게 한국을 한국 민족만 이런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모든 민족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예배구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창호 목사님께서 이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요약하자면 strong and deep worship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언어지만 강하고 그렇죠. 깊은 예배.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정말 강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좀 너무 이렇게 미디어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영과 그들의 정신을 좀 깨우기 위해서 강한 음악 또 강한 찬양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또 나아가는 음악들과 찬양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강한 찬양할 때는 샤우팅도 하고요. 막 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이 이렇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영혼이 마치 이렇게 샤워하듯이 그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씻어내면 그때 메시지가 선포되면 메시지가 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한국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이 강하게 찬양할 때 그들의 영이 확 살아나고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같이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창호 목사님 메시지 전하실 때 비록 통역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쏙쏙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또 열심히 또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통하는구나.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또 청년 청소년들이 깨어난 걸 보니까 어른들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도 함께 뛰면서 손잡고 뛰면서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데이빗 히노 목사님이라는 그 일본 교회 정말 대표격 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이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일본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게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다. 마치 아이들에게 내 스타일의 예배를 고집하고 했는데 내가 회개한다. 우리 젊은 세대,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뜨겁고 강한 예배가 필요하고 깊은 예배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예배를 소개하고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이것들이 우리 일본 목사님, 중국 목사님들에게도 다 통하는구나. 그렇게 함께하게 돼서 뜻깊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12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참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드네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또한 감사한 것은요. 특별히 저희들이 12시간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어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일일이 다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목사님 함께 연합해서 또 함께 해주신 것들이 이번 우리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오버플로잉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팀의 타임도 있었고요. 또 일본 팀의 타임도 있었고 서로 맡아갖고 서로 함께 자기가 맡은 부분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찬양팀도 여러 팀이 나와서 함께하면서 또 메시지도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진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리실 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올 이때에는 진짜 진정한 연합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긴 시간을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했을 때 이런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함께 기도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한국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는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고요. 청년들만 모여갖고 그렇죠. 하나님, 한국과 열방 예배를 우리가 더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교회도 애나하임 어느 쪽에 있으시죠? 예, 저희들도 그 애나하임 엔젤스 구장
에서 잠깐 떨어진 곳에 예, 위치하고 네, 있고요. 네, 네. 예, 그렇게 뭐 아직 개척교회라 이렇게 창고 건물 리모델링 잠깐 해가지고요. 아, 찾아올 수는 없어요. 주소를 알지 못하고 함께 오지 못하면. 근데 청년들이니까요. 네, 그럼요. 청년들이 이제 원하니까 네. 뭐 저희 처음에는 한 7명이 함께 시작했었는데 지금 꽤 많이 됐죠. 지금 한 40~50명 정도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와가지고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40~50명이면 한국에 400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 참 쉽지 않고요. 아, 비전이 보이고요. 앞으로의 그 비전과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저희들은 서울 넘치는 교회라는 비전이 같고요. 네. 그래서 강하고 깊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살리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 때 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네.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이 사역을 계속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세상이 각박해지고 네. 영적으로 점점 혼탁해지고 이렇게 네. 지금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들이 그들이 이제 청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야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도 깨우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또 깨어나면 부모 세대도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깨어나면 또 부모들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도 좀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대에 계속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좀 강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아멘. 이때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계속 저희들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만나고 그렇죠.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네. 펠로우십도 네.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면 네.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어서 그들이 필요하다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 선교사들로 또 준비되는 특별히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들이 그렇죠. 훈련만 되면 곧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지역이 LA가 다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요한 이 미국 땅의 관문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깨어나서 정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안디옥 교회처럼 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네.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아, 뭐 개척교회지만 네. 꿈은 갑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네, 크게 감사합니다. 가져야죠. 네. 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귀하고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 저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된 다음 세대를 위한 오버플로잉 찬양 앨범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서울 넘치는 교회에서 앨범을 2집까지 지금 발표했고요. 아, 내년에도 또 3집을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앨범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굉장히 서울 넘치는 교회에서 작사 작곡해서 아, 정말 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찬양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점프점프라는 네. 앨범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판매도 하고 있고 네. 또 서울 넘치는 교회나 우리 교회 오시면 네. 또 방문하면 또 원하시면 또 저희들 또 네.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것들이 네. 많은 분들이 듣고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듣고 네. 참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젊은이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들 수 네. 있겠나 네. 있나라 할 정도로 정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찬양만 들으면 청년들의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이렇게 네. 뛸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에요. 네.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서울 넘치는 교회에서 잘 만들었고 다음번에도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셔가지고요. 일부러 이렇게 말리려고 한 건 아닌데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예배도 드리면서 네, 네.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다음 네. 내년 1월 달에는 책도 나옵니다. 아, 네. 우리 목사님께서 쓰셔가지고 네, 네.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도 네, 네. 발견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넘치는 교회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예배 드리면서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예배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시간들 이렇게 압축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서울 넘치는 교회 가면 이제 5시간, 6시간, 때로는 뭐 7시간, 8시간, 9시간 예배 드리고, 아, 네. 뭐 저희들도 뭐 기본적으로 3시간 반, 4시간 드리다가, 뭐 때로는 그렇죠. 5시간, 6시간 예배가 가니까, 네. 이렇게, 그 이러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을 그럼요. 텐데, 네.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 골 때린다. 그래서 제 목사님께서 이제 골 때리는 네.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네, 네. 두란노에서 책이 발간되고요. 지금요? 예, 예. 네.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발간될 내년,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조금 더 그렇죠. 또 소개되게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알리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책도 발간되고, 그렇죠. 또 앨범도, 또 새로운 앨범도 계속 발간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렇죠. 뭐, 저희들이 뭐, 일부러 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열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 아, 예. 정말 그 열정과 열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구입 방법이 되겠어요. 예, 이제 미국 땅에서 아마 구입하기를 원하시면, www.tocusa.com. tocusa.com 예, 네. 교회 홈페이지인데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소개도 예. 다 되겠죠? 예, 예. 있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들 앨범도 이렇게 좀 뭐 기본적인 배송료만 받고요. 네.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전달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주일날에는 미국에서는 오후 12시 주일날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 8시에 네.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초대석 시간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창호 목사님과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신승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강신승 목사님의 전화번호 714-351-3437, 714 지역 873-60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 길로 인도 사랑의 노래 드리네.
지금까지 한국 기쁨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창호 목사님과 미국 어버플로잉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신승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진 축복을 찾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응답받는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환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